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최근 기간의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면서 많은 피해를 입으신 시민들께 깊은 유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재민과 피해 주민들이 삶의 기반을 회복하도록 현장에서 발로 뛰며 혼신의 노력을 다하신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또한 자원봉사자를 비롯하여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폭우를 동반한 유례없는 긴 장마에 이은 폭염, 그리고 태풍까지 해마다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할 때 반드시 감안하여 항구적인 재해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임시회에는 12건의 조례안과 725억 원 규모의 제3회 추경 예산안,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과 민간주택 동의안 등의 안건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하여는 시민의 바람과 입장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알찬 해기가 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와 성의 있는 답변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코로나19와 경제 위기의 상황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시의회도 시민의 삶 속에 함께하며 시민이 바라는 뜻이 시정에 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2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회의가 개회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 진행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윤종국입니다. 제2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8일 이영순 의원님 등 6분으로부터 소집 요구되어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대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제천시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제2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기 중 8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시민분들께 희망을 가지시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소망하면서 항구복구를 위해 시에서는 시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제2회 추경 9,778억 원 대비 725억 원 증액된 1조 50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예결은 630억 원 증액된 9,367억 원이며 특별 예결은 95억 원 증액된 1,136억 원으로 이중 공기업 특별 예결가 840억 원이며 기타 특별 예결은 296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 예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세입 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 일반 예결 세입은 지방세 104억 원, 세수입 3억 원, 지방교부세 6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 56억 원, 국도비보조금 추가 대시분 159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내부거래 582억 원을 증액하여 총지원은 63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일반예결 분야별 규모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7억 5천만 원 감액된 587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억 4천만 원 감액된 82억 원, 교육 분야는 8억 7천만 원 감액된 83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1억 5천만 원 증액된 706억 원, 환경 분야는 13억 7천만 원 증액된 532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155억 8천만 원 증액된 2,982억 원, 보건 분야는 6억 원 증액된 157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7억 1천만 원 증액된 1,023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51억 7천만 원 증액된 470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80억 원 증액된 68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7억 8천만 원 증액된 810억 원, 예비비는 170억 원 7천만 원 증액된 244억 원,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인 기타 분야는 4억 6천만 원 증액된 1,009억 원 계산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사업으로는 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135억 8천만 원, 제천예술의전당건립사업 20억 5천만 원,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이전사업 10억 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13억 원, 전말동굴 종합정비사업 3억 4천만 원, 제천화폐무화 할인비용 및 시급수수료 등 53억 8천만 원, 하소주차타워 건립사업 30억 원, 신당교에서 고지골 도로개설공사 19억 7천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9억 9천만 원, 관광지 방향 및 수용태세 개선 사업 9억 5천만 원, 제천 5번 기어 건립 사업 21억 원, 남현동 도시 샛별마을 사업 5억 1천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사업 96억 원, 수해 피해 항구복구비 12부담금 16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2의 추경 대비 10억 원 감액된 840억 원이며 이중 상수도 특별회계가 3억 원 감액된 410억 원, 하수도 특별회계가 7억 원 감액된 43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05억 원 증액된 29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9억 원 증액된 113억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54억 원 증액된 66억 원, 의료기금 특별회계는 50만 원 감액된 6억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42억 원 증액된 111억 원.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 등 총 두 건으로 이중 신규 사업이 한 건에 29억 원, 계속 변경 사업이 한 건에 72억 원으로 총 101억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 2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 2월 사업은 3개 부서 총 8건에 126억 원을 상정하였으며 추경 예산안 부서별 제한 설명 시 관련 부서장께서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2의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금 운영은 재정 안정화 기금을 포함 9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현재 기금의 총규모는 전년 동안 현재보다 99억 원 감액된 546억 원 규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안은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 및 집중호우로 인한 막대한 수해 피해 등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자 세출 구조 조정 및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여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긴급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하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제2의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이전 신속추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대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대순입니다.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제천이전 신속추진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는 도내 시군 지역의 경제 환경 등을 고려해 지역균형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제천시는 충북 자치연수원 이전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제천시의회에서는 자치연수원 이전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다할 것이며 이전 사업을 계획대로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이전 신속추진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